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0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 웹 설치는 빠른 인터넷 검색. 검색이 이제 will yield. 자, yield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러면 yield는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made는 수십 개. 자, method를. 자, method는 수단 혹은 tips, 조언 혹은 기술들을. for 전치사 뒤 ing죠.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간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발견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들을. 그다음 some. 자, 그러면 some 여기서는 뭐냐면 some 그래서 이걸로 받아야 돼. 몇몇의 조언. 자, 몇몇의 조언들은 메서드 수단으로 받을 다 되는데 다 쓰기 애매하네요. methods. 자, 몇몇의 수단들은 자 in as little as 뭐뭐만큼 적게 줘. 20분만큼 적게 다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while it is unlikely that you will find a quick way to discover your life purpose. 여기서는 반면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자, 이시에서 가지고요. 아무 뜻이 없어요. 이것은 unlike.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자, 그러면 너가 발견할 것 같지 않아. 빠른 방식인데. 자, 그래서 to가 앞에 나오는 way 수식해주죠. 형용사법으로 발견할 너의 삶의 목적을. 그러니까 빠른 방법이 없는 반면. 자, abundance는 풍부함. 자, 풍부함인데 of search result. 이 search 결과에 풍부함이 셀 수 없어요. 비가산명사 reflects s 들어갔습니다. 반영. 반영해주는 방영이 반영이죠. 자, 반영해주는데 보여주는데 the struggle 힘든. 자, 힘든다는 것을 보여줘. 자, 어떠냐면 so many people have with finding deeper purpose to their lives. 자, 스트럭을 설명한 중 사실상. 자, 그래서 대생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떤 힘든 일이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have 가지고 있는 자, with finding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발견하는데 더 깊은 목적을 그들의 삶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even more so. 자, 해석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심지어 더 그렇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심지어 더 발견하기 힘들다. 자, 발견하기 힘든데 어디에? In their work. 그들의 일에서도. 일에서의 목표는 더 힘들단 말이에요. 쪽에서는. 자, 넘어가서 자, 젤만하면 독일이죠. 자, 독일의 philosopher. 철학자. 자, 천안짱. 와, 천안에 짱이 있어요. 철학자인. 자, 그 다음 프라이드릭 니체는 자, 유명한 철학자죠. 자, once said. 한번 말했어. 자, 남자인데 who has why까지 왜인지란 말이 여기서 why가 목표예요. 왜인지란 목표를 가진 사람이 can endure 할 수가 있다. 동사원형 endure는 견디다. 자, 한번 견디는 how가 여기서는 방법을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힘든 일을 견디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knowing your why 너의 목표를 아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is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인데 to는 어디 에라는 전치사예요. 자, 전치사 뒤에 명사. 자, finding out 발견하는데 첫 번째 단계야. 너의 how 방법을. 자, how you will achieve the success you want. 자, 동격이죠. 자, 동격으로 your how라는 것은 자, how 어떻게 너가 성취할지 성취. 자, 성취할지에 대한 것인데 자, 동사 원형 썼고요. 자, success인데 어떤 success냐면 너가 원하는 성공을. 그래서 대생략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without 없이에요. 분명한 why 목표 없이 왜인지 없이 it 가주어 이것은 어려워 to 진주어. 자, figure out은 동사 알아내다. 너의 how 방법을 알아내기 힘들어. 자, 그리고 the tougher still go on. 자, tougher는 에서는 주어 더 힘든 일 더 힘든 일들이 자, 자 to go on on이 붙었죠. 지속 여전히 지속 아니고 지속이에요. 지속될 것이다. 여전히 삽입절이고요.
자, 그 다음 when 언제? The going gets tough. The going은 의역해서 진행되는 일, 가고 있는 일들이 되는 일들이 gets tough는 힘들어질 때, 목표 없이 그냥 하다 보면 힘들어질 때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In John F. Kennedy의 words, 말에서 자 땡땡 자 efforts and courage, 노력과 용기.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 1번 efforts와 2번 두 개로 봤어요. 따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력과 이 용기라는 것은 are 복수동사 썼죠. 자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 자 without 뭐 없이 뒤에 이게 강조구조예요. 이게 꼭 있어야 된단 말이죠. purpose and direction이 꼭 있어야 된다, 강조구조예요. 그래서 목적 그리고 방향, 방향 없이는 힘들다. 이 에펄트하고 노력은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슉슉슉 가서 보시면은 자, you must start. 너는 must 동사 원형이죠. 시작해야 돼. 자, start는 진짜 with. 뭐와 함께? clear sense of purpose and direction. 이게 주제죠. 토픽입니다. 그래서 주제. 자, clear은 분명한 감각. 분명한 감각인데 뭐 purpose and direction 또 나왔죠.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됐어요. 여기서 중요 단어 두 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져야지만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잘 세워라. 이거 없으면은 너 못한다. 이거를 우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